약속에 먹으려고 미리 심어놨던 쪽파씨, 쪽파전구. 오늘은 1차 비료를 주고 땜빵하고 있습니다. 이 땜빵이요, 땜빵이 가끔씩은 해줄 필요가 있답니다. 비료도 심은지, 이게 심은지 한 20일 정도 되는데, 비료 오늘 1차를 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게 추석 때 먹을 건데요, 요렇게 누런 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추비하고 무농약으로 약재를 뿌려줘야지 된답니다. 찰카 인증샷 찍으면서 비료는 요렇게 고랑을 요렇게 판 다음에 비료를 훌훌 뿌려주면 된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 떠내려 갔을 때 요렇게 남아있는 쪽파들이 있습니다. 요게 빗물에 다 씻겨서 내려가고 남아있는 거 요거 북돋아주고, 그나마 안 떠내려 간 거는 요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살리기입니다. 쪽파 살리기. 이거 은근히 쪽파 이제 크게 자라면 맛있어요. 이렇게 감쪽같이 해놓는 거랍니다. 와, 풀 깎는, 우리 동네 벌초들 많이 했나봐요. 풀 깎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쪽파 전구 심어놓은 거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추석 때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에서 자극자족한답니다. 쪽파는. 그리고 땜빵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 난 자리가 있고 현차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쪽파씨를 옆에다가 쫙 놓고 이렇게 땜빵을 하면 되는 거랍니다. 와, 일하다 보니 맹문동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바흐스미 농원에서 일도 하면서, 매미가 어디서 이렇게 맴맴맴매, 매미 소리 엄청도 크게 들리네요. 이렇게 일하면서 영상도 찍으면서 텃밭에서 힐링한답니다. 와, 애초기 소리서부터 매미 소리가 엄청도 힐링입니다. 와, 우리 토란 심어놓은 것 좀 보세요. 와, 저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지 않나요? 토란이에요. 이게요, 지금 키가 1m 50 정도 자랐어요. 토란대가. 토란 잎털이 좀 보세요. 와, 영상 찍었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이쪽에는 텃밭 농사 노지꽃이고요. 매미가 이쪽에서 매매매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영상 끄고 저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영상 끝.